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 내과 표정윤입니다. 네,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프다고 해서 그게 다 통풍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감별할 질환들이 있고요. 특히 그 주변에 이제 세균 감염되면서 생기는 봉화지염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이제 통증과 부종이 생겼다고 그게 다 통풍인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통풍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가 엄지발가락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통풍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특히 이제 회식하면서 고기랑 술 이렇게 거하게 드시고 밤에 이제 주무시다가 너무 아파서 깨는 겁니다. 이게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 이름이 너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해서 붙여질 만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깨서 봤더니 엄지 발가락 또는 이제 발등 같은 데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가 너무 뻘겋게 퉁퉁 부어 있고 아파서 발을 땅에 디딜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이제 통풍의 이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3, 4일 지나면 싹 가라앉고요. 사실 약을 먹으면 더 빨리 가라앉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원래 평상시와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제 통풍은 재발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60% 이상, 2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다 재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재발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통풍 발작 시에 이제 통증의 강도가 심해지고 또 기간도 오래 가고 빈도도 잦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반복을 하다 보면 관절에 손상이 생기고 변형이 유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20대도 통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통풍 환자의 유병률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이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이제 식습관이 굉장히 서구화되는 영향이 되게 크겠습니다. 이게 식습관이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음료수, 특히 이제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나 과당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아주 100% 착즙한 생과일 주스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모든 주스에도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 영향이 있겠고, 또 이제 비만이 통풍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만 인구가 많아지는 점, 그리고 운동 부족인 점 등이 이제 20대에도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고,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통풍 환자들을, 20대 환자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통풍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이제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유전자가 전달이 되면 질환이 생기고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경우를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통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정한 유전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꽤 많은 질환인 것은 맞고요. 통풍과 이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한 30개 가량 되고, 또 이제 한 연구에서는 이제 통풍에서 유전적 소인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한 65%가량 된다고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식습관이 통풍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계 가족 중에 통풍 환자분이 계시면 본인이 통풍에 걸릴 위험성이 올라간다, 이것은 맞습니다. 통풍 발작이 이제 여름에 많이 생긴다는 통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풍 발작이 봄에 가장 많았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달라서 영국에서는 여름에 가장 많이 생긴다는 보고도 있었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일교차가 클 때 또는 이제 날씨 변화가 되게 심할 때 아니면 뭐 습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결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여름에 이제 치맥이나 피맥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이게 여름에 탈수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통풍 발작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통풍과 고혈압과의 연관 관계는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였는데, 이제 통풍이 없는 일반인들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한 30% 가량이었던 것에 비해서 통풍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고혈압의 유병률은 70% 가량, 즉 두 배 이상 되는 분들이 고혈압을 이제 같이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들에서 통풍과 고혈압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고요. 사실 이제 통풍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또는 신장 질환 등과 같은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만인 환자분들이 통풍이 잘 생기면서 이제 이 통풍도 대사 증후군의 일환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심혈관 질환이 이완될 위험성이 통풍 환자들에서 일반인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특히 젊은 환자분일수록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풍 발작이 있을 때에는 즉 어떤 특정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통풍 발작은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물이 차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그 관절은 쉬어주셔야지 됩니다. 즉 통풍 발작이 있을 때에는 그 관절이 움직이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통풍 발작이 없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통풍 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해야 되는 운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통풍은 일단 이제 생활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무엇이든지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비만인 분들은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어도 좋으니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